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 시스템을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경제체제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체제의 유형을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유형이라고 할 때는 이른바 모델이죠. 모델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어떤 한 사회나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체제가 지금 보게 되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체제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통적인 경제체제가 있더라. 저 북극에 가면 자 에스키모족이 있죠. 우리 책에는 지금 이누이트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에스키모족입니다. 에스키모족은 아시죠? 그 추운 북극 땅에서 이제 얼음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뭐 논농사, 논이나 밭이 없죠. 거기는 순전히 하는 일이라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물개를 잡으러 간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이 유일한 경제 활동이다 이거야. 경제 활동이고. 근데 이러한 사냥법은요, 이 사람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질 수 없고, 1년 365일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에 네,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안정성과 영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은 없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경제체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 에스키모족들 보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의 문화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서구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뉴스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장경제체제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움직여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오로지 시장가격, 가격을 보고 모든 경제활동은 한 상품의 가격을 보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약에 마이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마이크 가격이 막 뛰는 거야.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면 마이크 생산 업체는 마이크 생산을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팔수록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만약에 마이크 가격이 점점 시장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야. 네.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마이크는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이 생산업자는요, 더 이상 이걸 많이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하던 공장 문을 막 닫아요. 근로자들 해고하고. 왜냐하면 이거 생산해봐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시장 경제 활동을, 그런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계획 경제 체제는 오로지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한 개의 가격을 10,000원으로 한다 또는 20,000원으로 한다,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오로지. 그래서 모든 생산 활동을 정부가 다 결정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마이크를 몇만 개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탱크나 총을 몇만 개를 생산한다. 빵은 얼마짜리로 무엇을 생산한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제체제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한 나라도 없고 오로지 계획 경제체제만 선택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요, 이러한 경제체제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혼합 경제체제라고 나오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획 경제체제와 시장 경제체제를 서로 짬뽕시켜 놓은 그런 상태, 이걸 혼합 경제체제라고 하고, 이 대한민국도 바로 이런 경우예요. 대한민국도요, 우리 헌법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헌법 119조인가요? 119조 1항에 보면 1항은 시장경제체제를 선언을 하고 있지만 2항에 가면 경제의 민주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를 취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뭐라고요?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경제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개인은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나의 상품의 가격도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는 데 근로자들이 기여를 해야 기업 근로자들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러면 근로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아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가세요. 300페이지 보면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한단 말이야.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사유재산권. 자 지금 300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사유재산권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재산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나의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이런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각 개인이 열심히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재산을 축적을 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국가가 막 빼앗아가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거야. 이제 시장경제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보장하는 데 있어요. 과거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유재산권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집단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야.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생산량이 나오면 이걸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거지. 어차피 놀고 먹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유와 경쟁이다.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선택하는데 자유를 일단 줘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기업들이 경쟁합니다. 네. 기업들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을 생산하려고 해요. 기업들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소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은 내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상품을 사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내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되어야만 기업 활동이 보장이 되고 계속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러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맨 아래 나오죠. 정부의 역할. 네.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어요. 가령 유해한 상품을 거래하거나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네,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기획청 경제 체제를 가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01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경제 목표,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어떤 경제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효율성이라고 그래. 네, 예산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죠. 이게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의 문제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야. 이건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 자,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되고요. 형평성도 추구해야 돼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야. 뭐,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교육제도 같은 걸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공중보건소 같은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무료로 예방접종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예, 최근에 보면 뭐 동남권 신공항이 뭐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결국은 네, 뭐 제3의 대안으로 갔지만
그것을 어느 곳에다가 동남신공항을 건설하냐 문제를 따질 때 효율성만 갖고 따지질 않았어요, 사실. 그지? 효율성만 갖고 따지게 되면 뭐 인구가 많은 곳,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곳을 했겠지.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는요, 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같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뭐 물가 안정 나옵니다. 물가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씩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물가라는 것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물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생산하는 기업체의 사장입니다. 근데 마이크 가격이 뭐 10년, 20년을 가더라도 만약에 똑같다. 한 개에 만 원. 똑같아요. 한 20년이 지나도 마이크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마이크 생산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그치? 마이크 가격이 좀 뛰어야, 좀 올라가야, 아, 내가 마이크를 열심히 생산해내면 돈을 점점 많이 벌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라는 것은요, 조금씩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런데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막 뛰면 안 되죠.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렇게 물가가 뛰면 경제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바로 정부가 할 일은 물가가 갑자기 뛰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방지해요. 사실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말이죠,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펴요. 정부가 물가를 올리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네.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위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를 조금 올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 안정의 개념. 옛날 경제교과서에는 물가 안정 그러면 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쪽에 중점이 도는데 최근에는요, 지금 교재처럼 디플레이션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똑같이 이거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무시 못하는 건 경제성장이지. 경제성장.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뭐 가장 이상적이죠. 사람들, 국민들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완전 고용이에요. 뭐 현실적으로 완전 고용은 불가능해. 그렇지만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의 경제 목표를 뭐 효율성부터 완전 고용까지 쭉 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듯이요, 동그라미 1번에 만약에 국내 기업을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 상품 수입을 억제로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죠. 이른바 빈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기에 통화량을 만약에 증가시켜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지금 저 뒤쪽에 나올 텐데요. 이른바 필립스 곡선.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그 한 100년에 걸친 그런 경제현상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예요. 물가가 Y축에 있고 여기 실업률이 X축에 있으면 이게 말이죠, 이게 의미의 관계를 갖더라 이거죠. 네. 물가가 높을 때는 실업률이 낮아. 근데 물가를 낮추다 보니까 저 물가 상승을 억제하다 보니까 다시 또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럼 이게 서로 모순된 관계가 있더라 이거죠. 국가의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목표인데 이게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에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304페이지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네, 경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경제 생활에서의 합리적인 선택. 여기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기회 비용. 자, 여기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부다.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여기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학비가 부족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선택 대안이 되고, 그래서 이게 다 경제적 선택이에요. 이게 다 경제적 활동이라고. 그러면 A라는 것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것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고 공부를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당 내가 뭐 5만 원.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은 일당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5만 원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이 선택의 기회비용은 5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선택이 있을 때 이걸 선택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있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네.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선택을 하죠.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비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화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공부 뭐 학습량 네. 뭐 100페이지 정도 오늘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지. 그러면 저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회비용의 개념 아시겠죠?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나 했을 때 그 선택으로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의 최대치라고 나옵니다. 최대 효과. 왜 그러냐면 지금 A와 B로 되어 있지만 대안이라는 것이 C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 나머지 것들 중에 효과가 가장 큰 걸 선택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거를 자 요걸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만약에 이게 1만 원이고 이건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요걸 세 개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것을 골라야 돼요. 자, 내가 오늘 공부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때는 5만 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최대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말한다. 거기 두 번째 칸 보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나옵니다. 기회비용은 크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다닌다. 대학을 선택했어. 그러면 등록금이 들어가죠. 이거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암묵적 비용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있죠. 이런 것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기회비용은요.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작다는 것이 중요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가장 커야 돼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B, C 이번에 각각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자 봐요. 기회비용이 이거는 1만 원, 이건 2만 원, 3만 원,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A라는 선택을 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 때 기회.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에 보면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하나 또 나옵니다.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은요, 성크 코스트라고 해서 한 번 지불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거기 예로 나온 거는
뭐 한번 복사 방지를 위해서 일단 개봉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 상품. 저 대형 서점에 가면요, 수험서 같은 경우는 되게 이래요. 수험서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복사한 다음에 다시 환불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불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험서는 사기만 하면 그냥 매몰 비용이 돼 버립니다. 왜 매몰 비용 얘기를 하냐면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교재를 샀어. 이 학습지를 샀는데 이건 매몰 비용이에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책이.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할수 없지 뭐. 내가 이왕 샀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냥 공부한다. 이러면 이거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투입한 매몰 비용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보다 더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 자, 영화 티켓을 하나 샀어요. 만 원짜리 영화 티켓을 하나 샀는데 잃어버렸어. 아직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이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만 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그 티켓을 다시 사가지고 그 영화 티켓을 다시 사서 극장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해보니 영화를 보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생각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매몰 비용은 말 그대로 묻어져 버린 비용이다. 예. 그다음에 괄호 3번에 보시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나옵니다. 거기 나온 예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는 일에 봉착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거. 일단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이제 내가 과연 휴대폰을 이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내가 휴대폰 교체하는 것보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네. 과연 휴대폰을 교체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문제를 인식 먼저 해야 돼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장차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있죠?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나는 휴대폰을 교체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휴대폰을 교체할 것이냐? 휴대폰의 가격이냐, 품질이냐, 디자인이냐, 그죠? 뭐 애프터 서비스냐. 일단 기준을 정해놔요. 그리고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가령 내가 이제 디자인을 선택했어. 디자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했으면 디자인이 다양한 휴대폰 폰들을 정보를 조사해야 되죠. 디자인이 유형이 많으니까.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은 이런 디자인이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좁혀야 됩니다. 좁혀가지고 내가 한 3개 정도, 디자인이 좋은 요 3개의 휴대폰만 갖고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대안을 탐색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안 3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설정해 놓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거의 가중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대안을 선택할 때꼭자 디자인만 가지고 기준 설정 안 하죠. 이제 디자인은 내가 50%를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겠다. 그러면 가중치를 50% 주고 그다음에 가격도 중시하겠다. 가격은 뭐한20% 가중치를 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선택입니다. 어떤 휴대폰을 딱 선택하지? 이 절차 아시겠습니까?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느닷없이 맨 앞쪽에 나오면 안 되겠죠.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경제적 유인이라고 나오는데 경제적 유인.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미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장치들이 사회에는 마련되어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열심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뭐 사람들이 나를 선망할 테고, 네, 보수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유인이라고 해요, 유인.
이 시장에는요 이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경제 주체에 누가 있었죠? 경제 주체에 정부, 뭐 기업, 가게가 있었잖아. 정부 주체들은요 유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빵집 주인이 빵을 굽는 것은 네. 빵집 주인이 빵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틀렸네요. 굽는 것은 네. 빵을 굽는 것은 네. 주민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팔아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빵을 사는 사람 역시 빵집 주인을 걱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빵을 먹어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 유인은요 어떤 행위를 더 하도록 하는 거야. 네, 바람직한 행위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이득을 줍니다. 부정적 유인이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과속하면 안 되니까 네, 과속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것은 부정적 유인이에요. 그래서 유인을 만들음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네,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은 경제체제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거기 경제 유인의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많은 사례들이 있죠.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네. 한 이틀에 한 번씩 그 쓰레기 청소차가 동네에 와요. 그러니까 트럭이 한 대씩 오는데 거기에다가 막 그 쓰레기를 막 집어던지던 사람들이 막 집어던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쓰레기차에다 막 집어던져. 그리고 위에 그 일하는 분이 그 트럭 위에 있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집은 쓰레기를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만든 가정이나 쓰레기를 조금 버리는 가정이나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뭐 대량으로 그냥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쓰레기가 만들어진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아, 그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를 언젠가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지금은요, 쓰레기 봉투를 편의점에서 판매하죠. 하나에 뭐 600원 팔면은.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가정은 그만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지니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유인의 사례예요. 거의 맨 아래 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창문세라고 있죠. 영국의 창문세.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유인이 어떤 때는 부정적인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창문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창문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창문의 개수가 많을수록에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직접 들어가서 막 조사를 소독 활동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창문의 개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창문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안 좋은 결과를 낳지. 네, 이것이 유인책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0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합리적인 선택. 306페이지 보면 생산 가능 곡선 이야기가 나와요. 경제활동의 합리적 선택 중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생산을 하는 주체잖아요. 기업이요 뭐 하나의 상품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생산을 할 때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어떤 한 국가나 사회에 하나의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국가가 있어요. 이 나라는 YJ, XJ 네.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는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상품을, 그러니까 모든 어떤 노동과 자본을, 기술을 투입했을 때 YJ를 10단위를 생산하게 되면 XJ는 전혀 생산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럼 요 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본과 기술을 전부 YJ 생산하는 데 투입을 하면 YJ는 10개를 생산할 수 있어. 그 대신 XJ는 하나도 생산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모든 자본과 기술을 XJ 생산하는 데 투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는 5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YJ는 하나도 생산 못해.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이 있죠. 요걸 이렇게 다 이어버리면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요, 이 나라는 XJ와 YJ를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예를 들어서 YJ 8과 뭐 XJ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주어지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직선으로 한 것이고요. 이 나라는요, 자 보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이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요 생산 곡선 위에서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이 있죠. 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점은 요 점은요, 자원을 지금 다 생산에 투입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과 기술을 전부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지금 요 지점은 보면 예를 들어서 YJ는 뭐 3개, 그다음에 XJ는 1개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점들보다 이건 좀 XJ와 YJ를 전부 적게 생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이건 불가능한 지점이지.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죠. 요 불가능했던 점도 나중에 달성 가능한 경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 가능성, 이 나라의 생산 가능성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 요 지점도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진보해야 된다 이거야. 기술이 진보하거나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아집니다. 요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요 직선이니까 이른바 기울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울기. 요 기울기는 얼마죠? 지금 이 선에서 기울기. 기울기는 X가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는 양을 말하잖아요. X는 지금 0에서 5까지 5가 변화했죠. 5. 그 Y는 지금 10이 변화하잖아요. 12. 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바뀔 때 보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바뀔 때 X는 5개가 변화했는데 Y는 10개가 변화했잖아요. 그리고 5분의 1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건 2잖아. 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2라고 합니다. 이 2가 의미하는 바는 XJ 하나를 생산할 때 포기하게 되는 기회 비용을 YJ로 나타낸 것이에요. 생산 가능성의 기울기는요, 이거 XJ지? 네. XJ 하나를 선택할 때, 더 늘릴 때 포기해야 되는 YJ의 양을 말합니다. 그렇죠? 5개를 생산할 때 YJ는 10개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J를 1개를 생산할 때는 YJ는 2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자유교환의 원리. 자유교환. 그 개념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분업, 특화, 교환. 분업. 일단, 분업은, 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요. 5핀을 하나 만들 때, 만약에 5핀 있죠. 5핀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 5핀 전체 공정을 한 사람에서 모두 한다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5핀을 만들어도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 20개. 그런데 5핀을 만드는 과정을 한 8개 정도로 나누어. 그리고 8사람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공정을 나눠 가지고 다른 부분을 각자가 전문적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루에 5핀을 4,000개 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분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잘게 나눠가지고 각자 맡은 공정만 담당하게 합니다. 이게 분업입니다. 분업.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수업이 다 끝나고 애들이 이제 교실 청소를 할 때 어때요? 예.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사람, 창문 청소하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다 나누잖아요. 나눠서 하니까 금방금방 끝나지.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한다라고만 하면은 분업이고요. 분업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특화라고 있어요. 특화는요, 각자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만 맡아서 하는 것이 특화예요. 예, 분업은 단순히 그냥 공정을 나눠서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특화는 뭐라고? 가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한다.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눠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강의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강의를 담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 사회에 직업이 많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책에 있듯이요, 관광학을 전공한 사람은 관광공사에 취직하는 것이 나아. 관광학을 전공해가지고 뭐 회계사무소에 취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바로 특화의 개념입니다. 교환. 자, 이렇게 각자가 특화해가지고 뭔가 생산을 해내죠. 이런 걸 시장에다가 갖다 내놓으면 서로 교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물을 서로 바꾼다.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전부 자급자족했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전부 각자가 만들어서 그냥 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다 할 수도 없고 다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만든다. 그럼 각자 이제 이걸 시장이라는 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만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쓸 정도만 소금을 집에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잉여 생산물은 시장에다 갖다 와서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쌀을 거기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쌀 농사 지은 사람은 쌀을 시장에다 갖다 팔고 대신 소금을 사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예요. 307페이지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네. 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개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할 때 더 기묘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여기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각자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변호사와 비서가 있어. 그럼 변호사는 열심히 변호 업무에 충실하고 비서는 타이핑을 열심히 한단 말이야. 어떤 사무소든지 대개 이렇게 비서가 따로 있지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변호사들이 가난하니까 혼자서 다 하는 경우도 많대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변호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변호 업무만 맡아야지. 그래 놓고 문서 작성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죠. 만약에 변호사가 문서까지 다 하게 되면, 문서 작성을 다 하게 되면 정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변호 업무도 충실하지 못해요. 이런 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원리입니다. 일단 절대 우위부터 보면요. 절대 우위부터 보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가장 적게 해서 만들어내면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밀이라는 거 한 섬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노동량이 여기는 한 단위를 투입해서 밀 한 섬을 만들어내는데, 미국은 2분의 1만 투입을 하면 밀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량. 시험 문제 보면 노동량, 이거는 비용의 측면이에요. 노동량은 이제 비용의 측면이고, 산출, 그러니까 미래 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때는 노동량,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해 가지고 밀을 이것은 한 섬, 이거는 두 섬,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노동량 얘기야. 요거는요,
같은 노동을 투입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밀을 더 많이 생산해낸다. 그럼 역시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량이 적죠. 똑같은 양을 생산할 때 투입량이 적을수록 절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교 우위가 있어. 어떤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 비용이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것. 이것은 역시 비교 우위입니다. 이번에는, 자, 휴대전화하고 뭐 섬유제품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휴대전화와 섬유제품 두 가지 있는데, 갑국은 휴대제품, 휴대전화를 생산할 때 을국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을국은 또 섬유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예,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비교 우위의 사례. 자, 봐요. 갑 네, 갑을 그다음에 책상 의자가 있다. 80, 네, 60, 20, 120, 8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기회비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네, 갑을 자, 갑은 책상을 한 단위 만들어낼 때 자, 이거는요 이 갑과 을이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모두 투입했을 때 책상 60을 만들 수 있고 의자는 12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을은 모든 자원을 투입했을 때 책상 2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의자는 8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보면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배운 절대 우위의 개념에 보면 갑국이 책상과 의자에 있어서 전부 절대 우위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20보다 60이 많고 80보다 120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갑이 모두 즉 책상과 의자에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위. 근데 이번에는요 비교 우위를 따질 때는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요. 자, 보면 갑은 책상 한 단위를 생산해낼 때 의자는 몇 개를 포기하게 됩니까? 의자는 60분의 120을 포기하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갑은요 책상 한 개를 생산해낼 때 포기하게 되는 의자는 두 개야. 근데 을 같은 경우는 책상 한 개를 만들어내면요 20분의 80을 포기하게 됩니다. 의자는 4개. 그 다음에 이번엔 갑은요 의자 한 개를 생산해낼 때 책상 이게 기회비용으로 포기하게 되는 책상은 120분의 60 그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을은요 의자를 하나 생산해내면 책상은 80분의 20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4분의 1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앉아. 자, 기회비용 뭐라고 했죠? 하나의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들의 가치를 말하잖아.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요 이렇게 책상에 나오면 의자로 표시가 되고 의자가 나오면 이제 책상으로 표시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아까 기회비용은 작을수록이 좋다겠지. 기회비용은 작을수록이.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이니까 작아야 돼요. 그러면 책상 한 개를 선택할 때 책상 한 개를 선택할 때 포기하게 되는 의자가 갑국은 두 개고 을국은 네 개잖아요. 그러면은 책상을 선택하는 데서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적죠. 네 개보다 두 개가 적잖아. 그러면 이때 갑은 책상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자를 선택할 때 갑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인데 을은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을은 의자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갑은 앞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책상에 특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갑이나 을 모두요 책상과 의자를 따로따로 같이 만들어도 되죠. 적당히 조합을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해서 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갑은요 책상만 만들어.
그 다음에 을은 의자만 만들어.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만든 물건하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원래 두 개를 특화하기 전보다 특화한 이후에 만들어내는 총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이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2장